이번 주 시장이 기다리던 이벤트 중 한 가지였던 7월 FOMC 의사록이 밤사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9월에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로써 시장은 상승세로 반응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시간에서도 함께 확인해봤던 연간 고용 데이터 우려했던 것처럼 대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갈 수 있지만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들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단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8%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57% 그리고 0.42%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하루 만에 다시금 5,60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시장 상승세를 조금 굳히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가 그래도 유지되는 모습들 FOMC 의사록 덕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7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9월 금리 인하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연결해서 보셔야 하는 게 미국의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81만 8천 건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엮여서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월 FOMC 의사록의 내용입니다. 참여자 대다수는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나올 경우 다음 회의 때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즉,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날 같이 발표된 지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간 고용 증가폭이 지금 81만 8천 개 하향 조정된 건데요. 2009년 이후 최대 수정치라고 합니다. 사실 최대 수정치 이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81만 8천 개 예상보다 더 크게 고용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로써 고용시장이 이렇게까지 약해진 상황이었으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0.5%포인트 빅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월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금리 인하 사실상 시장은 먼저 100% 선반영하고 있었고요. 이제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용시장이 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빅 스텝으로 조금 더 기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시장 금리 인하에만 집중을 하면서 오름세로 반응을 했는데 과연 빅 스텝이 정말로 시장에 좋을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그 자체도 사실 선물 시장을 통해서 100% 미리 선 반영돼 있었던 만큼 시장이 이런 FOMC 의사록에 따라서 오름세로 반응을 한 건 그냥 상승할 것 같은 구실을 찾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장에서 올랐던 종목은 내리고 내렸던 종목은 올라오는 모습들 대체로 보여줬는데요. 애플이 약보합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15% 약세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날 하락을 했었죠. 이날 1%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구글 0.8%가량 내림세를 보였고 전날 역시나 하락했었던 메타가 1.6% 반등으로 올라왔습니다. 한편 아마존 0.7%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전장에도 올랐었는데 M7 중 유일하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전날 하락했던 테슬라 1% 가까운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쨍한 초록색, 그러니까 강하게 올랐다라고 표시된 종목들 보면요. 대체로 이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섹터였습니다. 특징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타겟 그리고 TJX 컴퍼니스가 있습니다. 타겟 일단 11.2% 급등세로 반응을 했는데요.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했다라는 점에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게다가 EPS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아, 타겟의 실적에는 문제가 없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죠. 또 TJX 컴퍼니스는 6.11%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에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긴 했어도 기존에 제시됐던 월가의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밑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 같았으면 그 눈높이보다 낮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번 어닝 시즌을 거쳐오면서 눈높이가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한 좀 시장이 체득을 하면서 아, 눈높이를 꼭 다 맞추진 않아도 뭐 좋은 실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기울면서 주가 6%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메이시스는 백화점 체인이죠. 13%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한 연간 매출 전망치 하향을 하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통업체 소비주 관련된 것을 볼 때 지금 할인해서 품목들을 팔고 있냐, 할인점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쌓인 시간에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드와 함께 보시죠. 1.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새해 전기차 공장 가동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소식 자체로만 보면 좀 부정적인 이슈 같지만 포드 전기차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있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징중닷컴과 월마트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마트가 징중닷컴의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라고 하는데요. 8년간의 투자를 이제 막을 내린 것으로 약 36억 달러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이제 월마트는 다른 우선순위에 이 자본을 투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덕분에 월마트의 주가는 오름세였지만 징중닷컴 4.15%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중국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세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3.804%로 내려왔고요. 2년물도 4% 아래로 내려오면서 3.9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은 올랐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즉,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높은 금리를,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휴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조금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WTI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럴당 71달러 선까지 떨어졌고요. 국제 금값도 이날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달리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쉬어갈 이유가 있겠죠. 0.12% 약세로 마감했습니다.